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맘입니다. 우리 이번 주 생활 속 통역도 한번 해봐야겠지요? 오늘 주제는 좀 어둡습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강도를 당했어요. 네요. 길 가던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도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70대 할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다 가방을 빼앗아 그대로 달아납니다. She starts to return her cart when suddenly the man in the Honda flings open his door and rushes over to grab her purse. They struggle.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주차된 차들 사이를 서성입니다. 마스크를 쓴채 모자를 뒤집어 썼고 한 호텔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흑인 남성 두 명이 차에서 내려 어머니가 가진 가방을 빼앗으려 했고 날치기를 당했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 10개 정도의 문장으로 풀어볼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당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과 내 행동에 관한 동사가 적재적소에 나와줘야 될 테고요. 또 그 동사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사를 써주면 좋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형용사도 잘 쓰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다 골고루 섞어서 우리 한번 다 풀어볼게요. 예시 상황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내 주차 자리에다가 주차 파킹을 하고 내리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튀어나오더니 내 두 팔을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내 가방을 날치기를 해가려고 한 거죠. 그때 당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놀랐으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억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후디, 모자가 달린 그 스웨터, 후디를 입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뛰어서 막 도망가고 있으면서 도망가다가 내가 어디 있는지 뒤를 돌아서 확인할 때에 그 후디가 벗겨졌고 그때 마침 가로등 불빛에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백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발 머리에 그리고 턱선은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턱선이 보였던 거죠. 키는 한 5피트 9인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풀어보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다 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푸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좀 머리에 녹이셔서 기억을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푸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 주차 자리에 주차를 하고 나서 쪽으로 문장을 갖고 가시면 After I parked my car 하고 붙이셔도 되고요. 안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After I parked in my spot 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In my spot은 내가 지정된 내 주차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주차장이 여러 모습이 있는데요. 완전히 오픈된 주차장이 아니고 차를 들여놨을 때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carport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airport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럴 경우를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은 After I parked in my carport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After I parked in my carport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확 튀어나왔죠. 확 튀어나오다 라는 말에 영어의 정답을 끼워서 영어는 여러분 한국어와 반드시 이 말은 영어로 뭘까에 해서 꽉 끼워 맞추시면 안 되세요. 그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는 뭐다 라는 그 공식을 깨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께 좋습니다. 여기서도 누군가 갑자기 팍 하고 튀어나왔을 때 갑자기 all of a sudden 하나 먼저 붙여주시고요. all of a sudden someone popped up behind me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ll of a sudden someone popped up behind me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all of a sudden someone popped up behind me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내 양팔을 잡았다고 했죠. 제 동작을 보시면 양팔을 이렇게 잡는 것과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아서 잡는 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인 게 보이시죠? 영어는 어떤 말이 아니라 이 동작에 동사를 살려주셔야지 그 말을 더 확실히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도 같이 보이시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팔을 이렇게 둘 다 잡았다 하면 힘을 줘서 잡는 grab을 쓰시면 되는데 나라는 이 사람을 먼저 he grabbed me를 말씀을 하시고 by my arms 라고 붙이셔야 돼요. He grabbed me by my arms. He grabbed me by my arms. 잘하셨어요. 여기서 동작을 조금 더 바꿔서 우리 동사를 더 살펴볼게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냥 뒤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He grabbed me from behind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He grabbed me from behind.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잡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안듯이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뒤에서 안았다고 해서 우리 back hug 뭐 이렇게 할까요? 갑자기 강도가 나를 사랑해서 back hug 뭐 이런 거 아니겠지요?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이렇게 쌌는데 그 사람 팔로 했죠? He wrapped his arms around me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He wrapped his arms around me. 여러분 그림이 들어오셨죠? 동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그 사람이 내 가방을 막 날치기 확 낚아채려고 하는 그 그림이 있었죠? And he tried to snatch my purse. And he tried to snatch my purse. And he tried to snatch my purse.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After I parked in my spot, all of a sudden, someone popped up behind me. And he grabbed me by my arms and tried to snatch my purse.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After I parked in my spot, all of a sudden, someone popped up behind me. And he grabbed me by my arms and he tried to snatch my purse. 잘하셨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처음엔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본 거라고는 그 사람이 후디를 입고 있었다는 것 뿐이었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경황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다른 말로는 당황해서 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전에서 찾으면 embarrassed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embarrassed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소위 하는 말로 쪽팔려서 그쪽입니다. 정말 창피해서예요. 제가 쪽팔려서라는 이 말을 쓴 이유는요. 창피해서 또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shy 쪽으로 또 가시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 embarrassed로 갑니다. 이때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운 건요. 그 구체적인 상황이 충격을 받았죠. 너무 놀래서. I was shocked. I was very shocked. I was terrified. 정도가 더 잘 맞습니다. Since I was terrified. Because I was terrified. Because I was shocked.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At first, 처음엔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가 또 뭘까? 우리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상황은 그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고 깨끗하고 확실하게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Clearly. Clearly. 그래서 At first, I didn't see his face clearly. At first, I didn't see his face clearly. 그리고 본 거라고는 그 사람이 후디를 입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 네, only 나오시죠? 이 only라는 애가요, 우리가 오직 뭐뭐 뿐이라는 쪽으로 단지 잘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뜻을 보시면은 이것 빼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only를 문장 앞에 두면은 문장이 도치가 된다, 부정문을 쓰는 것처럼 그런 문법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nd the only thing I saw was that 이렇게 문장을 잡으시면 되겠죠? And the only thing I saw was that 뭘 봤냐면은 후디만 입고 있었던 거 He was wearing a hoodie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He was wearing a hoodie. 차뚜껑 본넷이라고 하는데도 hood 라고 우리가 하죠. 우리 이거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경황이 없고 충격을 받아서 무서워서 terrified로 한번 잡고 가볼게요. Because I was terrified. At first, I didn't see his face clearly. And the only thing I saw was that he was wearing a hoodie. 잘하셨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거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가 더 떠올랐어요. 뭐냐면 후드를 이렇게 썬 얼굴도 있지만은 이거를 얼굴까지 이렇게 덮어 쓰인 게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He had his hood over his fac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He had his hood over his face.
만약에 우리 왜 복면을 쓴다고 하죠. 물론 마스크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복면 비니 그 모자를 얼굴을 당겨서 이렇게 뒤집어 쓴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복면 당기죠. 얼굴 위로 밑으로 pull 밑으로 down 뒤집어 써서 ov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He pulled his beanie down over his face. He pulled his beanie down over his face. He pulled his beanie down over his face. 잘하셨어요. 그냥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말을 한 거죠.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다 가져갈 수 있다고. He could have everything he wanted. 이렇게 하냐. 그거보다는 He could have whatever he wanted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I told him he could have whatever he wanted.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I told him he could have whatever he wanted. 그 사람이 내 가방을 확 낚아채더니 이제 바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 도망가다도요, 여러 가지 우리 한국어가 있죠. 도망가다 너무 점잖아요. 우리 바로 튀었다, 아니면 토꼈다, 아니면 줄행랑을 쳤다, 혼비백산이 돼서 뛰어 도망갔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때 뭔가 바로 그 즉시 팍 터져서 얄짤하게 가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부사를 붙이셔서 더 그 동사를 살려주시고 싶으실까요? 저는 immediately를 붙이겠습니다. run away 앞에 immediately가 있죠. 그런데 그 immediately라고 tly를 하는 것보다 immediately라고 ly 발음을 좀 해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he snatched my bag 아니면 he snatched my purse and immediately ran away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문장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He snatched my bag, he snatched my purse and immediately ran away. 잘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도망가는 와중에 내가 또 얼마나 쫓아왔나,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후드가 벗겨지고 또 가로등 불빛이 비치면서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도망가고 있었던 중에 그 동시 동작이 일어나서 while을 붙여주시면 좋겠지요. While he was running, 아니면 while he was running away,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았죠. He turned around, 뒤돌아봤다라고 해서 looked back, 이보다는요, 이 동작이 이렇게 돌아간 게 있으니까 he turned around가 더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했잖아요. And checked where I was 정도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While he was running, he turned around and checked where I was. While he was running, he turned around and checked where I was.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이 후드가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옷을 벗다 쪽으로만 말을 가져가면은 take off 라고 또 그 동사구가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때 구체적인 그 그림은요, 이 후드 뒤집어 썼던 게 이렇게 슬그머니 밑으로 미끄러지듯이 벗겨지고 밑으로 down이 되거나 아니면 off 벗겨지는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slid down이나 slid off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slide 할 때 그 slide, slid, slid이에요. slide 아니면 slipped off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slipped off, slip 이렇게 싹 벗겨지는 그 그림 있죠. 그리고 그때라고 해서 at the time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을 씹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at the moment가 더 말이 좋아요. At the moment, his hood slid down, 아니면 slid off, 아니면 slipped off.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 확인해서 check 아닌 거, 아니면 알아볼 수 있었다 해서 recognize가 아닌 느낌 오시나요? recognize. cognize는 내 뇌가 딱 인지를 하는 거예요. 맞다, 옛날에 그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을 알아보는 그 말이 되어버립니다. 범인이 졸지에 내가 알았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check이라고 하면 아 이게 맞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림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see가 더 잘 맞습니다. I could see his face.
I could see his face.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는 불빛이, 가로등 불빛이 비쳤기 때문이죠. 가로등 불빛 덕분이에요. Thanks to the street light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가로등 불빛이라는 그 말을 구체적으로 또 다 하시고 싶으면은 Thanks to the light from the street lamp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Thanks to the light from the street lamp. Thanks to the light from the street lamp. 우리 한 문장으로 쫙 한번 해볼까요? At the moment, his hood slid off, 아니면 slid it down, 아니면 slipped off, and I could see his face. Thanks to the light from the street lamp. 잘하셨어요. 이 사람이 인상착의를 말을 할 때 제 생각에 그 사람이 백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만은 백인이라는 그 점을 더 확신을 갖고 가능성을 둔다면은 probably를 하나를 더 넣으셔서 가능성을 확 살려줄 수가 있어요. I think he was probably white. I think he was probably white. 하시고 금발머리에 또 턱선이 굉장히 뚜렷했다 라는 말을 했죠. 금발머리였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He had blonde hair. 이라고 하셨으면 됐죠? 이렇게 꼬불꼬불거리는 곱슬머리의 금발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미용실 편에서 했었는데 He had curly blonde hair 이라고 하면 되겠죠. He had a curly blonde hair. 이 턱선이 뚜렷했어요. 뚜렷했다? Clear? 그땐 또 아닌 느낌 오시죠? 뾰족한 sharp를 쓰셔서요. 이때는 관사 어를 붙여주셔야지 됩니다. 우리 화장품 가게에서 쓸만한 표현에서 이 턱선 기억나시나요? Jawline. 네, jawline 해서 He had a sharp jawline. 한 문장으로 다 하시면 I think he was probably white and he had blonde hair and had a sharp jawline.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I think he was probably white and he had a blonde hair and a sharp jawline. 마지막 문장인 그 사람의 신장, 키를 설명하는 게 남았는데요. 영어로 어떤 사람의 키를 설명할 때, 특히 미국에서 쓰는 측정 단위는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높이를 설명할 때 쓰는 feet와 inch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장을, 키를 설명할 때 그 tall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말이 자연스럽고 어색하냐도 결정이 됩니다. 아주 핵심적이고 딱 결정짓는 거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키를 말씀하실 때 그 feet랑 inch를 말을 하잖아요. inches까지 여러분이 단위를 말씀하시면 tall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inch가 없으면은 tall을 절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어색해요. 그래서 예문으로 드렸던 그 사람 키가 5피트 9인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라고 inches를 다 붙이시면 He was about 5 feet 9 inches tall 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He was about 5 feet 9 inches tall. He was about 5 feet 9 inches tall. 자, 느낌 오셨죠? 만약에 인치를 붙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He was about 5'9". He was about 5'9".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친구들끼리 말할 때 우리 180이야 그냥 이렇게 말을 하죠. 180cm야 다 안 하고 그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는 Oh, he is 5'9.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He's a 5'9. 우리 한국은 센티미터로 신장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 키가 183이다 라고 하면 I am 183cm tall 하고 그때로 centimeters, 센티미터가 붙는 다음에야 tall이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딱 느낌 오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주제가 좀 어두웠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는 좀 쓸만한 소재와 재료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 턱선이 뚜렷했어요. 쭈여? 굽슬거리는 게 뭐지? 꼬불머리. 오픈된 파킹장이 아니고 이렇게 위에 뚜껑이 뚜껑?